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50분에 시작인데 1분 일찍 들어왔네요. 예. 오늘 헤이즐님은 안 들어오셨나?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Yeah, wake up at the same time each morning. It's more important than sticking to a consistent bedtime because that's when sunlight hits your eyes and resets your circadian clock. Bruce told me, yeah,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기.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렇게 했는데요. Wake up은 엄밀히 말하면 명령형이죠. 명령형이니까 기상하라, 뭐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제목이기 때문에 기상하기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명령형이라는 거죠. It's more important than sticking. Stick to라고 하는 것은 고집한다, 고수한다. 고집한다 이런 얘기죠. consistent, 일정한 bedtime, 취침시간. 취침시간에 일정하게,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시간에 깨는 게 더 중요하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습니다. 사족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왜냐하면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That's when sunlight. 그때가 어떤 때냐면요. 이때는요, because that's when sunlight, each morning이 되겠죠. Each morning이 이제 that's when을 가리키는 건 each morning이 되겠죠. 아침에요, 아침에 sunlight가요, sunlight가 이렇게 햇빛이 hit, 때린다, 햇빛이 닿는다는 얘기죠. 닿는데 어디에 닿냐면 your eyes, 눈에 닿아요. 그리고 reset한다, 재설정한다. Your circadian clock은 생체 시계라고 하죠. 생체 시계를 재설정한다. 요거의 인과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어날 때 햇빛이 우리를 비추고 생체 시계가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일어날 때 햇빛이 우리를 비추고 생체 시계가 리셋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eyes를 살리지 않았다. hit your eyes. 이거를 살려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살리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다음 분 보면은요.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hit your eyes를 했어요. 눈으로 들어오고 생체 시계가 재설정되는 때가 아침이기 때문이죠. 그랬거든요. 아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아침인가요? 아침이 아니죠. 여기서 포인트는 아침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침이 포인트라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일어나든 아침에 일어날 거니까. 아침이기 때문에 재설정되는 때가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여기는 원문을 그대로 살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이제 눈에 닿으면요. 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생체 시계가 재설정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려고 이제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은 햇빛이
눈에 부딪히면서, 눈에 닿으면서 닿자마자 뭐가 되느냐? 재설정된다. 생체 시계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재설정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눈 뜨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설정되는 시간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건강하다. 여기서 생체 시계는 붙여 쓰는 게 좋겠죠. 붙여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In fact, the Duke study found that all over the place, wake and sleep times, even most, are more strongly linked to health issues like high blood pressure, depression, stress, and obesity than how much you sleep. 이랬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뮤티크대 연구팀에 따르면 수면 시간보다 기상 취침 시간이 고혈압과 우울증, 스트레스와 비만, 이거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고혈압과 우울증, 스트레스나 비만,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네. 비만과 같은 건강 문제와 더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해한 대로 이제 풀으시면 되는데, 일단 all over the place를요, all over the place를 보셔야 되는데요. all over the place는 찾아봤는데요. In many different areas or locations. 그러니까 장소가 아주 다양하다. 각각 다른 장소. 수많은 장소인데, 각각 다른 장소. 여기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 이런 뜻이죠. 여기저기. 두 번째는 not organized in a logical way.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이다. 뒤죽박죽이다. 이런 얘기죠. 논리적으로 엉망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organized 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듀크대에 따르면, 듀크 대학의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all over the place. 이거는 막 들쭉날쭉한 거예요. 들쭉날쭉한 거. 들쑥날쑥은 옛날에는요, 들쑥날쑥이 틀렸다고 했어요. 들쭉날쭉이 맞다고 했는데, 이게 들쑥날쑥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가 바뀐다는 거죠. 생성된다는 거예요. 소멸되고 생성된다는 얘기. 새로운 말이 자꾸 생겨난다는 얘기인데, 들쑥날쑥도 맞습니다. 이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들쑥날쑥, 들쭉날쭉 똑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한 건데, wake and sleep times. 그러니까 깨고 자는. 그러니까 기상과 취침 시간이죠. 기상하고 취침 시간인데, 이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잤다가, 뭐 10시에 잤다가, 11시에 잤다가, 뭐 새벽 1시에 잤다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다 보면 그 일어나는 시간도 제각각 뭐 6시에 일어났다가, 뭐 8시에 일어났다가, 7시 반에 일어났다가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자고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면은요,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혈압하고 우울증하고 스트레스하고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다시 취침 시간하고 이제 기상 시간이 서로 다르면, 매일 다르면 뭐에 걸리기 쉽다? 고혈압 걸리기 쉽고, 우울증 걸리기 쉽고, 스트레스 걸리기 쉽고, 그리고 obesity, 비만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죠. 이 말을 이렇게 풀어 쓴 것인데, 이런 논리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How much you sleep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느냐. 그러니까 수면 시간, 여기서는 이제 수면 시간, 수면의 양이라고 했어요. 왜두 번째 분은 수면의 양이라고 했을까?
왜 수면의 수면 시간이라고 안 하고 수면의 양이라고 했냐면, 수면 시간이라고 하면 취침 시간하고 이게 겹치잖아요. 취침 시간과 수면 시간의 이 시간의 개념은 다르죠. 수면 시간은 어떤 그 경과, 시간의 경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수면 시간. 얼마나 오랫동안 잤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잤느냐가 이제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잤느냐가 수면 시간의 시간이고요. 기상 취침 시간은 일어나는 그 시간, 자는 그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각의 개념이다. 시각. 시각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굳이 나누자면 여기서 수면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취침 시각. 각으로 구분해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라고 해도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경과고 이거는 그딱그 시각을 얘기하는구나.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고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관련이 깊다는 얘기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걸리기가 더 쉽다 이런 취지로 이제 풀어쓰시면 되겠습니다. 듀크 대학교에서 대학교는 붙였습니다. 대학교는 붙여 쓴다는 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로고를 봤는데 로고를 보니까 대학교는요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띄어 쓰는 대학은 아마 제가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다 붙인다는 거 이거 완전히 각인되면 이제 나중에는 안 까먹겠죠. 나중에 까먹지 마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들쑥날쑥한 요게 정답이죠. 들쑥날쑥하다는 거. 근데 여기에는 기상 시간 뭐 기상 및 취침 시간이 고혈압과 당뇨와 이 all over the place를 빼가지고요. 이거는 심각한 오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느냐 요거를 규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시간 단순한 시간이라고 하면 이건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들쑥날쑥한 시간, 들쭉날쭉한 시간, 기상 취침 시간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링크라고 하면 연관 관련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영향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더 걸리기가 쉽다. 무엇에 걸리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바꿔 쓰실 수도 있습니다. 네, 들쭉날쭉 좋고요. 들쭉날쭉 좋고요. 네, 이렇게 살리셔야 됩니다. All over the place를 살리셔야 된다는 거. 이걸 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구이기 때문에요. Normally, 평소에는요. 보통 I wake up between 6 and 7:30 a.m. 아침 6시에서 7시 반 사이. 그러니까 1시간 반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요 중간에 깬다는 얘긴데요. Depending on the day는 그때그때 그날그날 다르다는 얘기죠. 그날의 컨디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다. But I dutifully 의무적으로 필히 뭘 했다. 꼭뭘 해뒀다. 반드시 뭘 해뒀다는 얘긴데 set the alarm 알람을 맞췄다는 얘기죠. 알람을 설정했다. 알람 맞췄다. 6시 반으로 매일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도록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평소 오전 6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일어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은 매일 오전 6시 반으로 알람을 맞췄다. Dutifully는 없죠. 여기 Dutifully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알람을 꼭 맞췄다라고 Dutifully를 이제 꼭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꼭이라고 표현하신 거고요. 그날그날 기상시간이 달랐죠. 그날그날 기상시간이 달랐다는 거, depending on the day를, depending on the day를 그날그날 기상시간이, 그날그날 기상시간이 달랐죠. 이렇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예, 알람을 꼭 맞췄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갈게요. By days 6 and 7, I actually woke up on my own a few minutes before the buzzer even went off. Minor miracle.
6일차, 6일차와 7일 차이는 여섯째와 일곱째 날은 왜 6일차와 7일차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6, 7일 차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떴다. 그렇죠? 근데 울리기도 전에 눈 떴는데 a few minutes를 좀 살려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예, a few minutes before니까요. a few minutes before니까요. 이건 안 살렸네요. 보니까. A few minutes before. 몇분 전에. 울리기, 알람이 울리기 몇분 전에 눈을 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소소하지만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빼먹으시면은, 좋지 않습니다. 예, 빼먹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거는 뭐안 빼도 되는 거니까. 굳이 안 빼도 되는 거니까. 이제 충실하게 하시고, minor miracle.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내가 이런 날이 오다니. 굳이 쓰자면요, 이 괄호 안에는 미관상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단 이런 거 느낌표는 쓸 수가 있어요. 미관상 이 괄호 안에는요, 괄호 안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미관상 그런 거예요. 여섯째와 일곱째 날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울리기 몇분 전에 알아서 일어났어요. 소소하지만 기적 같았죠. 이 마이너를 살리기 위해서 소소하다. 마이너를 소소하다라고 했고, 미라클을 이제 기적 같았다. 소소하지만 기적 같았다. 소소한 기적 해도 되겠죠? 마이너 미라클이니까. 소소한 기적.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예, 소소한 기적으로 처리하셔도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언급했던 거, 요거. 여기서는 이제 아침이 포인트가 아니고, 햇빛이 이제 시퀀스가 중요한 거죠. 햇빛이 눈에 이제 망막에 닿으면서 뭐냐, 바로 이제 생체 시계가 재설정된다는 거. 요런 원리를 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브루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늘 부교재 나갈게요. 부교재는요, 오늘 지난번에는 제가 첫 번째 강의를 예전에 녹화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올려놨고요. 두 번째부터는 직접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사 파트인데요, 명사 차례인데요. 명사는 몇 페이지냐면, 예, 16페이지네요. 16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명사는 그냥 이름이다. 이름 명자잖아요. 이름 명자. 이름 명자. 문법의 용어는 다 한자어입니다. 100%다 한자어예요. 왜냐면은 옛날에 그 일본 책인가요? 중국 책인가? 그 외국 서적을 번역해서 외국 서적 영문법 책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자어가 100%입니다. 이름 명자 써가지고 말씀 사자 써서 이름을 나타내는 말.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체뿐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명사의 기능이 중요한데 오늘 하이라이트는 이제 명사의 기능. 오늘은 명사만 합니다. 명사만 하는데요. 명사의 기능인데, 여기서 명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봅시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첫 시간에 짚고 넘어가야 돼. 첫 시간에 했던 건데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은 이제 마침표로 끝나요.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 절은 동사. 동사가 기준입니다. 동사가 기준이에요. 동사의 수가 기준이다. 그래서 동사가 하나면 절이 하나인 거예요. 동사가 있으면 그거를 절이라고 합니다. 동사가 있으면 절이에요.
원래 엄밀히 따지면 주어 동사가 절인데, 주어 동사가 절인데요. 주어는 가끔 생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사가 있느냐. 동사가 있으면 주어다. 동사가 있으면 주어다. 그 다음에 구는 뭐다? 구는 절이 아니면 다구다. 절이 아니면 다구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면 절은 문장이거든요. 절은 이게 동사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는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절이라는 개념은 문장의 개념인데 문장이 아닌 건 다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품사가 있어요. 품사. 품사는 지난 시간에 사로 끝나는 거. 사사사자로 끝나는 말은 끝난다. 사로 끝나는 말 뭡니까? 뭐냐, 명사, 대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 등등 전치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 성분은 뭐라 그랬죠?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거예요. 어로 끝나는 말. 어로 끝나는 말은 뭐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게 문장 성분이에요. 요거는 문법 용어이기 때문에 문법을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요. 진도를 나가다 보면은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품사는 사로 끝나는 거. 품사사. 품사는 사로 끝나는 거. 품사는 사로 끝난다. 쉽죠? 예, 명사 대명사 형용사.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어로 끝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절이 아니면 다꾸다. 이거 요 다섯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명사를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그는 학생이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는 데서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명사 어떤 겁니까? 명사의 기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명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직접. 여기서 학생이다. 학생. 일단 학생이 들어오죠. 학생. 그 다음에 사과. 사과가 들어오고요. 사과. 이 명사죠. 사과, 명사. 좋아한다는 명사가 아니죠. 이건 동사죠. 그 다음에 그는 그 이거 대명사라고 하죠. 대명사도 명사니까. 대명사도 명사니까 그나 학생 사과. 그러니까 명사를 찾아보면은요. 그나 학생 사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나 학생 사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명사를 찾으면. 명사를 찾아보면요. 그러면 이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성분인지를 따져볼게요. 문장 성분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는 문장 성분이 뭔가요? 그는. 그는 학생이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뭐죠? 그는 주어가 되겠죠. 주어. 그죠? 그는 주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나는 사과를 좀, 나는, 그랬으니까, 나도 주어가 되겠죠. 나도 주어가 될 거고요. 근데 을을 좋아한다 해서 을을로 끝나는 거. 에게도 물론 영어에서 에게도 그렇지만 을을은 뭐 당연한 거죠. 사과를 을을로 끝났으니까 문장 성분은 뭐다?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예,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사과는 을을 목적어. 그럼 학생은 뭘까요? 학생. 학생의 문장 성분은 뭡니까? 학생의 문장 성분은 학생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이다 아니다. 이다 앞에 있는 것은 뭐다? 이다 앞에 있는 말은 보어라고 하죠. 보어. 이다 앞에 있는 건 무조건 보어예요. 그러니까 보어는 뭡니까? 보어를 정리하시려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보어는 이다 앞에 있는 말. 이다 앞에 오는 말.
이다 앞에 오는 말이에요. 이다 앞에 오는 말. 이게 바로 보어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대체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다니까 이다 앞에 있으니까 학생은 보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명사를 찾아봤는데, 명사는 그가 있고, 나가 있고, 학생이 있고, 사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 이 명사들이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문장의 성분을 따져보니까, 주어인 경우도 있고요. 보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두 예문으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명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적이다. 명사적이다라는 말은요. 문장에서 무엇으로 쓰인다? 문장 성분이 무엇으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보어로 쓰일 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냐면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명사적 용법이라는 건 뭔가요? 명사적 용법이라는 거는요.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어의 역할을 한다거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거나, 보어로 쓰일 때, 보어의 역할을 할 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꼭 염두에 두고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중요한 거니까. 하이라이트,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명사의 기능입니다. 명사의 기능,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직접 찾아봤으니까. 찾아봤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He is a student. I like an apple. 이거는 앞선 거를, 앞선 한글을 이제, 영어로 바꾼 거죠. 영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굵게 해놓은 거, 볼드체로 해놓은 거는요, 다 명사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He is a student. I like an apple. 사과, 학생, 그, 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he가 되고, I가 되고요. 보어는 is 다음이니까 on a student. a student가 이제 보어가 되겠고요. 목적어는 on apple이 되겠죠. 사과를 좋아합니다 할 때, I like an apple. I like an apple. 그러면 사과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목적어는 apple이 될 거예요. 우리가 명사만 찾아봤는데 명사의 기능이 주어하고 보어하고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구나. 여기서 student는 누굽니까? student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he를 가리키죠. he는 문장 성분이 주어잖아요. 주어. 그죠? he는 문장 성분이 주어인데 he와 같다고 해서 he를 가리킨다고 해서 이 student를 주격 보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가리키느냐? 주어를 가리키면 주격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어를 가리키는 말이면 목적격 보어라고 하겠죠.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목적 보어는 나중에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퀵 체크를 볼게요. 그럼 다음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를 찾아봅시다. 일단은 여기서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각 문장에서 주어는 she가 될 거고 이거는 주어. I 두 번째 I work 이거 I가 주어가 되겠죠? Mr. Kim이 주어가 될 거예요. The basketball team까지. The basketball team. 그 농구 팀. 그 농구 팀. 농구 선수단. Wins the gold medal today. I am sending mail. I am sending mail. 이렇게 I. 요게 일단 주어고요. 이게 다 주어고요.
이게 다 주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찾으라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sending a mail 그랬어요. sending a mail. 나는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있다 그랬으니까 메일을 보내고 있다 그랬으니까 어 메일이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이게 목적어. 이게 목적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wins 이거는 이제 획득하다. 무언가를 획득하다 할 때, 골드메달, 금메달을 획득했잖아요. 금메달을 획득했으니까. 금메달을 획득했으니까. 그죠? 금메달을 획득했으니까. 금메달을 획득했으니까. 이거 목적어가 될 거예요. 이거 목적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없네요. 보어는 없어요. 눈에 안 들어오네요, 보어가. 그러면요, 여기서 she goes to the department store today 그랬는데요. 이 to는 전치사라고 해요. to는 전치사라고 하는데 전치사라는 뜻이요. 전치사의 뜻이 뭐냐면 명사 앞에 오는 말이 전치사예요. 전치사의 뜻이 뭐다? 앞에 두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치사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이것도 한자어인데 풀어 쓰면은 앞에 두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두는 말. 그럼 뭐 앞에 두는 말이냐? 명사 앞에 두는 말이에요. 명사 앞에 두는 말. 그래서 이투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투가 전치사니까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겠죠. 그러니까 the department store가 명사잖아요. 이게 명사. 그래서 명사가 온 거예요. 명사가 왔는데 이걸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다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목적 뭐 명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말을 써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여기서 work 인도 전치사죠. 인도 전치사니까. 그러면 전치사 in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북스토어가 나왔어요. 북스토어가 나온 거예요. 북스토어가 나왔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for several months도 마찬가지죠. 예, for several months, for도 전치사고, for도 전치사고, several months도 명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본 거고요. Mr. Kim is living in 다음에도 인도 전치사니까. 인도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뭐가 온다? 명사. 예, 도쿄, 도시 이름이 나왔잖아요. 명사가 오고 이 도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다. 복부 닫기 여기다가 이거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In this winter도 마찬가지입니다. In this winter도 마찬가지. In 전치사, this winter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다 깔끔하게 예, 됐고요. 깔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종류를 봅니다. 명사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 셀수 있냐, 셀수 없냐. 셀수 있는 거 countable noun이냐? 셀수 없는 uncountable noun이냐 요두 가지로 나눕니다. 셀수 있는 명사는요. 셀수 있는 명사는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는 뭐가 올수 있느냐면 관사를 쓸수 있고요. 관사를 쓸수 있고 복수형 s를 쓸 수가 있어요. 복수형 s를 쓸 수가 있어요. S를 붙이면 우리가 복수가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게셀수 있는 거예요. 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는 이세 가지를 다쓸 수가 없어요. 그냥 원형만 쓰는 거예요. 복수형도 안 되고, 어나 더라는 정관사도 못 붙여요. 셀수 없는 명사는요. 그러면 셀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Boyfriend. 보이하고 프렌드 이게 붙여 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Boy하고 friend하고 teacher building. A boy, two boys, a friend, the teacher, teachers, buildings, the building, the event, the crime, the school, schools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A family, staff, a family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family라고 하는데 이것도 families라고 할 수도 있어요. families라고 할 수도 있고요. staff도 마찬가지. 이게 복수, 단복수가 가능하다. 왜냐면 객체로 보면은 이제 단수가 가능하고요. 전체를 이제 통합해서 보면은 이제 단수가 가능한 거고 이것을 이제 각 개체를 중요시하면 각 개체를 중요시하면 복수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B도 이제 police형, people, cat 이거는 복수만 되는 거예요. 복수만 되는. 그래서 police are 이렇게 써야 돼. People are 이렇게 cattle are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는 복수만 가능하고요. 단복수가 가능한 거는 이제 family라든가 a family 뭐 families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staffs, audiences, committees 이런 식으로 이게 단복수가 다 가능하다는 거. teams도 마찬가지고요. police는 복수만 된다는 거. 이게 복수 이게 아니구나. 예. 이게 아니고 여기서요. 보시면은 패밀리즈도 맞고요. 이게 여러 가족일 때는 패밀리즈가 맞아요. 그런데 오디언스에다가 S를 붙이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동사를 쓸때 is를 쓰느냐, are를 쓰느냐 요 문제입니다. S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원형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원형을 그대로 가고 비동사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is를 쓸 수도 있고 are를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is를 쓰느냐 are를 쓰느냐 이렇게 S는 안 붙이는 거죠. 여기서는 예, police, people 이거는 다 복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police are, people are, cattle are, clergy ar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동사를 복수형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동사를. 예, 그 점,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셀수 없는 명사, honesty, 보이지 않는 거, 용기, happiness, 행복, love, 사랑, friendship, 우정, judgment, 뭐 심판, 셰익스피어, 사람 이름, 극작가죠. 사람 이름이고, Korea, 뭐 국가명, 이것도 이제 코리아라고 하지, 어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는 잘안 하죠. 근데요, 만약에 셰익스피어라고 하면은요, 셰익스피어라고 하면 틀렸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여기서 어가 붙였다는 얘기는 셰익스피어가 셀수 있는 명사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로 바뀐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앞에 어가 붙으면 아 이건 셀수 있는 거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극작가, 유명한 극작가를 가리킬 때 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셀수 있는 명사로 바뀐 것이다,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Friday, July, English. So, 이거 서울이죠, 서울. 그 다음에 metal, 이거 물질 명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셀 수가 없어요. flower, 이거 밀가루죠. money, 돈이죠. 돈은 셀 수가 없어요. 돈은 셀 수가 없고 우리가 세는 거는 뭡니까? 비교해 보니 지폐라든가 동전, 지폐나 동전은 셀 수가 있어요. 지폐나 동전은 셀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coin이나 coins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bills, coins 이렇게 복수형을 쓸수 있는데 money는 통칭하는 거라서 가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money는 셀수 없다. 셀수 없는 명사. 그러니까 어를 붙일 수 없고 s를 붙일 수 없다. 수거나 버터나 워터, gas.
그러니까 단위를 어떤 단위를 쓰는 명사는요, 셀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단위를 쓰는 명사. 예를 들어서 뭐 킬로그램, 수거, sugar, 설탕 뭐 1kg. 중량 단위로 팔잖아요. 버터도 마찬가지고요. 버터도 이제 중량 단위로 팔지 개수로 파는 게 아니고 개수가 일정한 것도 아니고요. 워터도 이제 워터 용량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가스는 가솔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스는 가솔린 휘발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는 뭐다? 가스는 가솔린, 휘발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셀수 없는 명사를, 그러니까 여기서 셀수 없는 명사를 파악을 하면 나머지는 다셀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셀수 있구나. 셀수 없는 것만 이렇게 특징을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단위를 쓰는 거 있잖아요. 물은 단위를 쓰잖아요. 물은. 그러니까 워터에다가 S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워터에다 S를 붙이면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거는 강이나 바다, 호수 이런 식으로 뜻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순수한 물을 가리킬 때는요. S를 붙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워터에다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 단위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1L of water. 물 1L인데 2L에다가 S를 여기 L에다가 S를 붙이면 되겠죠. 2L of water. 2L of water. 이런 식으로 물 2L 할때 리터에다가 S를 붙인다. 그 다음에 워터는 그대로. 워터에다 S 붙이면 안 되죠.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플라워도 마찬가지고, 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터도 마찬가지고, 메탈도 마찬가지고, 유리, 글래스도 마찬가지죠. 글래스. 글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래스. 글래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리 한, 뭐, 조각을 나타낼 때, a piece piece of glass 이렇게 쓰잖아요. piece of glass인데, piece of glass인데, 유리 한 조각. two pieces 이런 식으로. two pieces of 이런 식으로. glass는 물질 명사니까 그대로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water는 이제 단수로 통이라고 복수로 변하는 부분을 리터 단위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밥을 볼에 넣어서 먹으면 그렇죠. 용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용기에 따라서 이 명사를 셀수 없는 명사를 셀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이렇게 먹는 거라든가 마시는 거는요. 먹는 거라든가 마시는 거는 용기가 뭐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잔, 차한 잔, 커피 한잔 이러잖아요. 차한 잔, 커피 한 잔. 그래서 cup of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컵을 쓰면은 컵이 되는 거고 유리잔을 쓰면은 글래스가 되는 거죠. 브레드는 이게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 로프는 덩어리니까 브레드는 s를 안 붙이고 s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대로 원형 그대로 쓰고 앞에 있는 게 이제 복수다. 두 덩이다 그러면 two loaves라고 하면 되죠. two loaves. two loaves. furniture는 piece를 쓰는데 a piece of furniture. 그러니까 가구를 셀 때는 furniture에다 s를 붙이면 안 되고 앞에 있는 거에다가 s를 붙입니다. 이 단위에다 s를 붙이는 거예요. piece. a piece of furniture. 가구 한 하나, 가구 하나인데 한 가구, 가구를 셀때한 구라고 하나? 하여튼 가구를 이렇게 세는데요. two pieces of, 그러니까 가구 둘을 얘기하는 거죠. two pieces of. 여기다가 piece에다가 s를 붙인다는 거. furniture는 그대로 두고. water도 마찬가지죠. water도 어느 용기에 들어갔냐. water. 물이 물잔에서, 그러니까 유리잔에 들어가면 glass고. 컵에 들어가면 컵이고. a cup of water,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굳어진 게 아닙니다. 물은 무조건 글래스다라는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어릴 적에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무조건 그걸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컵이면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되게 무식한 건데, 물이 컵에 들어있으면 컵이라고 해야죠. 이걸 글래스라고 합니까? 글래스도 아닌데? 그런 멍청한 발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정적으로, 교실 영어가요, 굉장히 한정적이고,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합니다. 많은 면에서 제한합니다. 유리잔이니까 워터는 유리잔의 맛이니까 글래스를 쓴 것뿐이에요. A liter of oil, 석유, oil, 기름, 1리터, 2리터인데 2 liters s는 여기다 붙이고 slice of meat, 육류도 육류인데 육류도 s를 안 붙이죠. 이거 셀수 없는 거니까. 이걸 세려면 어떻게? 조각으로 세든지 아니면 킬로그램으로 세든지 중량으로 세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어드바이스도 마찬가지죠. 어드바이스도 S를 붙일 수 없습니다. 단 조언을 쓸 때는 a piece of advice 이렇게 하고 two pieces of advice 조언 두 말씀. 예, 조언을 두 개를 들려줬는데 두 번을 들려줬는데 이거를 이제 two pieces of advice 굳이 쓰자면 two pieces of advice chocolate bar. 초콜릿은 이제 바로 바 이제 막대잖아. 막대 모양의 초콜릿일 때는 a bar of chocolate, two bars of chocolate 이렇게 쓰고요. 비어는 bottle, 병이잖아요. 이게 이 맥주가 글래스에 들어 있으면 a glass of beer가 맞아요. 여기는 병에 들어 있으니까 a bottle of beer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 무조건 이것만 맞아라고 해서 외울 건 아니고요. 어디에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A cup of coffee, a glass of water 이것만 정답이 아닌 거예요. A bowl of water가 될 수도 있고, a bowl of coffee가 될수 있는 거예요. 커피가 그 볼에 들어 있으면 이해가시겠죠? 예. 명사편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관사 편 들어가고 이제 형용 그 다음에 대명사인가요?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시청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는 이제 벌써 다음 주가 종강주가 됐네요. 종강주네요. 7강하고 8강인데 이제 토요일까지 숙제 과제 제출해 주시고요. 3주차 과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이어서 크리틱 하겠습니다. 예, 오늘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 시간을 이렇게 조절해서 죄송하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찍 했습니다. 그러면요, 열공하시고 토요일까지 제출하시고요. 오늘 내로 크리틱과 이제 키는 모범 답안을 오늘 올리겠습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도움밖에 안 되셔가지고 금방 할수 있었어요.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음악을 틀은 상태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거의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